You dreamed I was your lover, and I lied in your arms. You dreamed of all our children playing in the... 보통 보면은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, 사람이. 자기 상처를 얘기를 하고. 그건 다 이 사랑이라는 게 나 때문에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.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없으면 시작할 수 없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에 서로 뭔가 좀 현실적인 그런 감정이 끼고 그다음부터 계산이 들어가고 그런 걸 보면서 좀 텁텁해 보인다 그럴까요? 저거를 굳이 사랑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? 예, 지금 저희들의 영화를 보시고 지금 사랑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사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. 아, 나는 과연 저렇게 해줄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한 번만 하면, 한 번, 짧은 시간이라도, 그러면 저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도, 예, 저희 가족들이 다 와서 봤는데, 예, 지금, 이 관에서 말고 다른 관에서 가족분들이 와서 다 보셨어요. 제 와이프도 보고, 슬펐다고, 예, 전화가 왔습니다. 이제 결혼을 하고 저도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되게 저한테 중요하고 유부남이 돼서 과연 권상우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잘해보고 싶었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출연했던 영화를 딱 살펴보면은 딱히 완전 멜로 영화라고 할 만한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제 스스로 이 영화를 하면서 과연 관객들한테 내가 좀 나름대로 이미지 변신을 해야 하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라는 고민을 사실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일반 분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고요. 그냥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찍었어요. 크림은 정말 외로운 아이구나. 정말 K마저 주변에 없으면 이 아이는 정말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겠구나 견디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연민을 갖고 많이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예. 저 솔직히 이 영화 보면서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선배님도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결혼할 나이가 이제 다가가잖아요.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거 되는 것 같아요. 주변 친구들하고도 얘기해봤을 때 현실적으로 점점 변해가는 부분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아니면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